안녕하십니까? 김강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체 손해상사 2차 책임 근지에 관련돼서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아니고 처음 서술형 시험을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봐서 이제 그런 좀 도움이 되고자 뭐 주 내용들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주로 해서 타이틀을 한번 어서 와! 서술형 시험은 처음이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한번 한 2시간 정도 해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촬영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아직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이걸 보게 된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 강의 이후에 본 강의를 좀 시청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다룰 내용들 한번 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유형 분류, 즉 사례형 문제하고 약술형 문제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37회부터 46회까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배점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챕터에서는 과연 서술형 문제, 즉 사례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파악할 것이냐, 이런 파악하는 요령, 뭐 잘 읽으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어떤 문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항상 얘기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즉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지급보험금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손해배상금 산정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 산정 시 중요사항, 주요 함정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을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준비해서 47회 시험을 대비할 것이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타이틀 문제를 한번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 전에 한번 나와있죠? 문제 유형, 문제 비중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즉 다른 사람 다리 긁지 말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이 유형들이 어떤 비중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기본 과정 공부할 때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과정 쭉쭉 과정에 가면 갈수록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7회부터 46회까지, 즉 2023년도까지 나왔던 사례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위에 숫자는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예를 들어서 37회 때는 우리 화재 관련된 거 0.5문항, 그 다음에 선원근제 관련된 거 0.5문항. 죄송합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해상 관련된 게 나왔거든요. 약간 칸이 밀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밑에는 배점 30점. 그 당시 한 문제로 30점 배점이 나왔고요. 최근에 마지막 46회는 문항수로 3문항이 나왔는데 배점은 40점밖에 안 돼요. 예. 보통은 60점, 55점에서 60점 정도를 유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례 문제가 뭐 40점은 아니에요. 예, 사례 문제가 더 나왔는데 이 사례 문제 내에서 약술 관련된 질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급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40점 배점이었습니다. 문항은 세 문항이었고요.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술 문제는요. 쭉 37일 때는 반대로 70점 배점이 됐죠. 여기는 각 배점이에요. 파트별 배점, 점수를 위해 기재한 거고요. 46회 때 보면은 법률 관련 영업배상, 그 다음에 CGL, 뭐 기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근제 관련된 부분에서 총 60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비교적 약술 관련된 점수 포지션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5대5, 예. 문제로 보면 6대4,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배점으로 보면 적어도 5대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례형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50%, 그 다음에 약술이 50%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극단적인 37회처럼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또 개중에는
38회 때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약술 문제가 적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어요. 사례형 문제로 계산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아 대략 이 시험은 5대 5 정도 비율. 그 전만 해도 한 6대 4, 뭐 65대 30, 아 55대 45 요 정도 비율이었는데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죠. 46회 때는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분류. 과연 우리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는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보통 이런 문구로 나옵니다. 지급보험금과 산출과정을 기술하시오. 그 다음에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아니면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답하시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각 질문을 통해서 답을 요구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지금 요 1, 2번이 많았는데 지금은 3번 형태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형태로. 근데 이제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게 한때는 묶어서 내다가 한때는 쫙 풀어서 내다가 지금은 다시 또 묶어내는데 얘를 소문항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어떤 뭐 내용들을 물어보고 2번에 이런 지급보험금 및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이렇게 소문항으로 주는데 소문항이 묶이기 시작했어요. 또 46회 때는요. 근데 45회 이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1-1에서는 뭐 손해배상금 중에 어떤 항목을 구해라. 2에서는 어떤 항목을 구해라. 이렇게 항목별로 산출해보라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46회 때는 또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지급보험금을 구하려면은 이 손해배상금을 구해야 되고 이 손해배상금을 구한 다음에 지급보험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차이는 없어요. 공부하는 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작성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일 뿐이지 공부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구슬도 서말이면 꿰어야 보배라고 했죠.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있으면 뭐합니까? 원석 좋으면 뭐예요? 잘 가공을 해야지 상품성이 좋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잘 조리 있게 답안을 작성해서 표현을 해야지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 46회 때 저희 학원에서 그 합격생들 점수 받은 걸 한번 쭉 해보니까요. 책임근제가 약 58점 정도? 평균이. 58점. 뭐, 다행히, 뭐, 커트 정도니까 관계없는데, 여기에 비해서 특정 과목은 77점이에요. 77점.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알고 있는 능력을 잘 꿰어 맞춰야 된다. 그렇게 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일반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런 겁니다. 중복보험 있죠? 중복보험. 예, 보험금 분담. 그동안은 주로 의무와 임의 위주로 나왔고요. 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의무와 의무, 임의와 임의.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복보험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보험금 분담하는지만 잘 틀만 잡아놓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이게 의무보험인지 임의보험인지 우선보상인지 이후에 초과 부분을 보상하는 건지를 구분할 줄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담 문제는 풀 수가 있고요. 또 비용인정 형태.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비용인정. 주로 이 비용인정 관련돼서는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어떤 비용들을 결합을 시켜서 보상 한도와 조인시켜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많이 나왔는데 단독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단독 출제보다는 어떤 사례에 녹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항목별 손해배상금이나 자기부담금 적용 이제 보상한도 적용까지 결부시켜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 배상에서는 나올 만한 게 뻔하거든요. 주가 이 손해배상금 산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뭐 자기부담금 적용도 있긴 있지만 가장 중심이 손해배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잘 서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재보험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하냐? 근재보험 파트 보도록 할게요. 예, 근재보험 관련해서는 뭐 세 가지예요. 사례형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사례형 문제는 재부담금, 예, WC라고 하죠. 재부담금 산정. 이거는 우리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보험금으로 구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언근제와 해외근제. 우리가 직접 구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지급보험금을 구하려면 이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때 요 앞에서 구한 선언이나 해외근제 말고도 국내근제도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선 국내근제도. 왜? 국내에서는 산재 처리를 받죠? 산재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어있잖아요. 이거를 초과하는 손해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언법이나 근로기준법, 뭐 어차피 해외근제는 근로기준법은 아닐 거고요. 실질적인 지급기준은 이제 산재법이니까 적어도 선언법하고 산재법에 따른 재해보상 규정 있죠? 요거는 달달달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외우냐고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아 써가지고 말 외우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통해서 그 완성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저도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 과정을 할 때 약간 헷갈려. 근데 강의 수업 준비할 때도 헷갈려요. 근데 막상 칠판에 와서 우리 수강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쭉 하게 되면 새로 기억이 막 올라와요. 막 무궁무진으로 쫙 올라옵니다. 그동안 내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딱 요즘 안 하니까. 실제 제가 업무적으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지나면 생각 없이 줄 나와 그냥. 애국가 1절. 4절까지 헷갈리죠? 1절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재부담금을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복합적인 문항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그 왜 공부하냐? 아니 생각해 볼게요. 1번하고 2번을 따로따로 공부하느니 3번 하나 공부하면 1, 2번 동시에 공부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과정 때 이런 어떤 재해보상과 사용자 배상 책임 지급보험금이 같이 조인되는 결합되는 문제들을 내는 이유가 이런 취지예요. 한 문제를 통해서 두 문제를 풀어본 효과를 좀 누려보자.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뭐 재해보상금 구하는 것만 쫙 구하고 사용자 배상 책임만 쫙 구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결국은 사용자 배상 책임 지급보험금을 구하려면은 재해보상금을 구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최소한 산재에서 얼마를 받았다. 주어진 갑이라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따로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EL 사용자 배상 책임 지급보험금 구하는 것 자체가 재해보상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간혹 이 부분을 따로따로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근재보험 같은 경우 특약 확인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특약 확인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요. 문제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구할 수 없어. 왜? 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용자 배상 책임까지 막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실제 제가 모의고사 때 문제를 내다보면은 계약이 없는데 사용자 배상 책임까지 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들을 주죠? 그러면 영락없이 빠져요. 뭐 물론 그 문제를 불필요하게 썼다고 해서 감점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점수도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점수를 하나도 못 받는 데다가 시간을 투자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다른 문항에서 점수를 뺏길 수밖에 없는 시간을 뺏기고 점수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뭐 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계약이 어떤지 특약이 어떤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사례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약술형 문제들 볼게요. 약술형 같은 경우는 전통적이에요.
전통적으로 각각의 보험 상품 있죠? 이런 상품들에 대한 설명. 그 중에서도 주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품이 많지만 우리 책임 근제 관련돼서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을 외우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어떤 다른 보험들하고는 다른 뭔가를 갖고 있는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보통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파생된 게 많죠. 그럴 땐 단어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해 가면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법리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와요. 법. 뭐 46회 때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 이게 두 번 나왔어요. 37회 때 한번 나왔고요. 46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5점짜리로. 뭐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법률 관련돼서는 한 문제랑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요거 개념은 이제 보험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보험 관련된 개념들. 보상하거나 뭐 자기부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뭐 보험료 대위랄지. 뭐 아니면 뭐죠? 방어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보험 이론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A와 B를 비교해라. 이런 건 주로 상품들 이런 거 많이 요구합니다. 상품들. 뭐 법리에도 있습니다. 법리에도. 우리 뭐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비교해라.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A 상품과 B 상품에 대해서 비교해라. 뭐 시소유와 동업자 특약을 비교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수는 이 정도 해 주시고 사례형 계산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약수로 연계되는 문제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해보상금에서 장애등급 조정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장애등급 조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조정장애가 몇 등급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장애등급 조정을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게 문제일 뿐이지 그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뒤에 있는 사례 문제 풀 때도 틀리겠죠. 가끔 보면 그래요. 위는 틀린데 밑에 맞아. 도대체 뭐지? 물고사 낼 때 가끔 이제 배상 책임에 장애 병급. 아 죄송해요. 우리가 보통 부상 장애 등급 병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재해 쪽에서는 장애 등급 조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답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풀이 맞아.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제 머리를 계속 띄어가게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 대한 착각을 좀 했겠죠. 착각을.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문제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문제 파악 요령을 하기 전에 요겁니다. 최단 시간 내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아야 돼. 최단 시간 내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빠르게 문제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에겐 답안을 쓸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최단 시간 내에 요구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문제에서 어느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까?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게 어떤 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읽어보세요. 어디 있겠어요? 위에는 사고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사고 났다. 아래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 종목별 및 피해자별로 지급할 보험금을 각각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다. 답하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에는 보통 사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마지막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집 반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갖고 와요.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연습지까지 썼던 거는 같이 제출합니다. 하지만 시험지는 여러분이 갖고 오기 때문에 시험지에다가는 낙서를 하셔도 관계가 없고요. 뭐 형광펜 써도 관계가 없고요. 빨간펜 써도 관계가 없고 아무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강하게 뭐 형광펜을 칠하든 뭘 하든 해서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그래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합을 하려면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왜 하냐면 잘 놓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구되는 건 통상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시험지는 절대 반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서 문제 풀 때 실수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급봉은 산초를 구하는 문제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인가? 네. 무엇을 그 다음에 확인해야 돼요. 딱 마지막에 이게 뭐 구하는 거구나? 아니면 각각의 질문인지 뭔지를 딱 파악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그 다음에 네. 이겁니다. 가입사항, 보험 가입사항 확인해야 돼요. 보험 가입사항,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입사항을 보면요, 이게 일반 배당 책임인지, 업무상 발생된 어떤 재해보상과 관련된 근제 파트인지를 딱 구분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 뭐야, 이거. 종목 승강기 사고 배당 책임. 법정 보험금액.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승강기 사고 배당 책임 의무보험이죠? 영업배상 시도의야 임의보험이에요. 국내 근로자 사용자 배상 책임이네? 이거 뭐지, 이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승강기하고 영업배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 두 가지는 갈라지겠구나. 이 두 가지는 갈라지겠구나. 무슨 얘기예요? 국내 근로자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병원이죠. 병원의 어떤 근로자들을 담보하게 한 겁니다. 산재 처리, 산재의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거니까. 이쪽 왼쪽은 뭐예요? 제3자죠? 적어도 이거 세 개의 보험이 있지만 세 개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겠구나. 그 당시에 이게 기출문제에선 피해자가 둘입니다. 왜? 이쪽 근제보험으로 처리할 피해자 한 명, 이쪽 배상 책임으로 처리할 피해자 한 명. 그렇게 두 명의 피해자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고 두 개 이상의 보험이 나왔죠? 갈라질 수도 있어요. 갈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보험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계약을 보게 되면은 계약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기 전이라도 개괄적인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1차적인 나눔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너무 자세하게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완벽하게 분리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한번 분리한 거를 맞을 것이다 추정해야 되는데 간주해버려요. 확정은 안 된다는 거죠. 바뀔 수도 있잖아, 문제를 읽다 보니까. 하지만 대략 어떤 쪽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딱 봤을 때 이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근로자는 있겠구나. 뭐 근로자 없으면 아예 이쪽은 고려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피해자 몇 명인지 보고 피해 중에 근로자가 있고 고객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사항을 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또 사례를 놓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마지막을 뭐라고 했죠? 마지막 뭡니까? 지급본금을 산정하고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이거 1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라고 했어요? 계약을 보라고 했죠? 보험종목,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이건 국내 근제겠구나. 국내 근제겠구나.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피해자 수에 따라 1인당 한도일지 사고당 한도일지까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사고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서 중간에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만큼 지급을 했고, 즉 그러면 국내 근제란 얘기죠. 보니까 작업 중 건설주 과실에 과실 부실 및 본인 부주의, 작업 부주의로 떨어졌답니다. 3m 추락. 네. 이런 순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놨죠. 첫 번째 맞죠? 1번, 2번 계약상 확인, 3번 조건들. 이런 순서로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이유가 위에서부터 읽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계약상 갈 때쯤 되면요 까먹어. 안 까먹을 것 같죠? 까먹어요. 3번, 2번쯤, 그러니까 보험 가입상, 여기는 지금 보험 가입상인데 뭐 더 밑에 조건도 있죠. 전 조건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앞에서 이게 무슨 사고였지? 까먹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고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는 심지어 객관식 문제 풀다가도 문제에서 이거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틀린 것은 밑줄 치고 옳은 것은 동그라미 치고
또 거기서 한 줄 더 나가서 각각의 보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나오는 게 있죠. 그런 문제들은 칩니다. 1번 보기 가능, 2번 보기 불가능, 3번 보기 가능, 4번 보기 가능. 그러면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2번이 불가능이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요, 정말 이 종이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맞네? 여자 차이네? 아주 미묘한 데서, 사소한 데서 발생됩니다. 뭐, 총점 0점 몇 점, 뭐, 평균 뭐 0점, 뭐, 아니, 뭐 1점 미만? 그래봤자 총점 4점 미만이에요. 총점 4점 미만입니다. 총점 4점이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해도, 예, 각 과목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과목당.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한 것보다 포장을 잘해야 돼요. 포장을 예쁘게 포장을 잘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각의 유형으로 좀 물어보는 문제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배책 문제인데 쭉 나와 있죠. 중간에 여기 보시면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각각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의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한다? 이겁니다. 먼저 네, 맞죠? 각각의 질문을 답하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럼 각각의 질문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뭘 보라고 했어요, 제가? 계약사항. 네. 계약사항을 보는 겁니다. 보험 가입사항. 무엇을 답하는지 찾고 어떤 계약인지 찾아야겠죠. 보험 가입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 뭐래요? 각각의 질문을 내려와 버려요. 왜 각각의 질문을 내려오냐면 이 각각의 질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가지고도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최소 한 문제 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약술 문제예요. 그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재보험법에 따른 갑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약술하시오. 갑이 피보험자잖아요. 즉 신배책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즉 화재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써라. 화재보험법 제3조인가요? 나와있죠.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2번 실손해 산출해라. 3번 지급보험을 산정해라. 당연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요 전제조건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을에게 생긴 실손해액이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이것 중에서 우리가 지급을 다 할 것이냐, 보상한도나 이런 걸 적용했을 때 다 지급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각각 질문부터 보시고 그래서 각 질문의 내용을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고 내용 파악. 사고 내용 파악. 어떤 사고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겠죠. 마지막 5번은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이런 순서를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조리 있게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은 반드시 각각의 질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례를 몰라도 답을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아셨죠? 네, 문제 파악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전제조건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제조건이요. 전제조건 중에서는요, 중요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요소도 줍니다. 불필요한 요소도. 대표적인 이런 거죠. 이거 예전에 기왕 그 사고 관여도 관련된 문제인데 밑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별표죠. 별표. 별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들. 피해자 과실, 사망 관여도, 내부 책임 비율, 피해자 과실은 치료관계비만 적용한다. 위자료는 감안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뭐 사고일시, 생년월일, 피해자 이름, 사망일자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런 건 아셔야 돼요. 당연히 나중에 손해사항은 알아야 되겠죠.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그래서 불필요한, 필요하지, 굳이 문제 푸는데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요소를 제끼고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는 요소를 가려내셔야 되는 거죠. 별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하는 거 기재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또 전제조건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요. 호프만 개수들. 호프만 개수가 전제조건에 많이 대부분이 나오겠죠. 왜? 중간이자를 공제하려면 이 중간이자 공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개수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하나는 아예 사고위부터 요양용위까지 몇, 사고위부터 가동용위까지 몇. 그럼 그림면 돼요. 여기 3, 여기 103. 그러면 여긴 100. 그림면 돼요. 이 위에 같이 두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렵지가 않은데, 밑에 같이 줄 때가 조금 혼동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23개월, 24개월, 54개월, 60개월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여러분들 혼란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위에 게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밑에 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 이건 여러분들 실제 어떤 기간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출제위원들이 뭐 치료기간 몇 개월 다 줍니다. 주기는. 그래도 위에 같이 아예 딱 그냥 개수를 갖다 쓰는 게 아닌 한 번 더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에 주어진 개수 중에서요 쓸데없는 개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함정으로 주어지는 개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중간에 잘못 판단해서 계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4개월을 써야 되는데 자칫 뭐를 잘못했다, 그럼 23개월을 필요해. 23개월이 필요한데 만약에 23개월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을까 생각보다는, 아 내가 잘못 풀었겠구나 하고 다시 풀어보죠. 그런데 23개월 있어, 어떻게, 아 이게 있네, 빙고 하고 딱 쓰다가 틀리는 거죠. 실제 그런 기출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판단을 잘못했을 때 필요한 조건을 주어졌어요. 네가 판단 잘못했지? 그럼 이렇게 풀어봐, 그럼 틀릴 거야. 이렇게 함정을 제대로 파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런 개수 같은 거를 좀 봐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파악에서 이게 작년도에 나온 문제, 작년도에요. 46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똑같이 파악 방식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맞죠? 중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띄어놨어요. 계약은 이제 빼버렸습니다. 계약상은 그 선언근제, 선언근제. 예, 선언근제였기 때문에 선언근제라고 생각하시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서 특약별 보상하는 손해.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 사례를 몰라도 계약만 알면은 풀 수 있겠죠. 주어진 계약 조건에서 보상한 손해 써라. 그런 문제입니다. 2번은 보세요. 갑판장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갑판장의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재보상금이 얼마인지 다 구해서 산정을 해봐야 되겠죠. 조업 중이던 승선하여 근무하던 갑판장이 갑판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대요. 추락. 갑판장은 인근 항구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현지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혼자 움직일 수 없어 동료 선원 1인의 호송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한. 봐봐요. 혼자 움직일 수 없어.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외에서 들어온 이송비겠죠. 하지만 동료 선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호송일에 대한 비용은 어떤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이송비 관련된 부분이 있겠구나. 네, 이런 거 쟁점을 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지급보험금 산정 시 중요 사항들 있죠? 거기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